헝그리의 TV. 우리 퀴즈를 한번 풀어봅시다. 굉장히 쉬워요. 4 더하기 26은 30. 정답 하기. 이러면 보석 10개를 줘요. 이런 퀴즈를 매일매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3. 뭐 시간 제한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71이죠. 정답 확인. 오늘 퀴즈는 이렇게 다 풀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꼭 푸셔야 돼요. 룰렛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스탑. 스탑. 저 여기서 병사 받은 적도 있어요. 아, 제발. 오! 오! 명예 코인 받았네요. 저 근데 여기서 지금 병사 받은 적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하세요. 지금 보세요. 21까지 올렸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기사자 레벨을 제가 21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제 한번 병사 보여드릴까요? 상급 사제가 3마리나 있습니다. 게임 속도 등반을, 잠깐 밀리네. 게임 속도 등반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제가 상급 사제를 이렇게 많이 만들고, 저는 지금 언데드 덱이에요. 어제 암흑 제독이 나왔거든요. 제가 리치 그때 뽑은 거 아시죠? 그리고 리치를 한 마리 더 뽑아서 리치가 총 2마리. 그 다음에 암흑 제독을 어제 제가 다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언데드 덱을 제가 맞췄어요. 암흑제도 리치 전장의 북소리도 보조병사로 좋다고 해가지고 넣었고, 사제 총 4마리가 있죠. 진화 안 된 거 한 마리 있고, 그리고 서큐버스는 여러분 그 보조병사로 언데드에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메두사도 뽑았어요. 리치랑 메두사랑 같이 쓰기도 하는데 저는 암흑제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치 한 마리 더 있고 사제 또 있고. 근데 저 사제 진짜 많이 샀네. 제가 현금 결제를 좀 했어요. 네. 암흑궁병도 언데드 보조로 좀 괜찮지 않나요? 그쵸? 이렇게 예쁜 차 하나를 볼 수 있는 헝그리의 TV! 구독!